제가 막, 아니, 오빠 지갑이라도 좀, 지갑 아직도 빈폴 들고 다닐걸요? 제가 15년 전에 사준 거? 오빠 지갑 하나만 바꾸자. 내가 뭐 하나 사줄게. 그거를 사준다고 하면서 매장을 둘러보면은 막, No. 다 이래요, 재미없게. 이태리에서, 가죽공방에서 10만원짜리인가 카드 지갑을 샀는데, 그거를 너무 잘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오빠는 어떤 가방, 어떤 지갑이 좋아? 이렇게 가방까지 이제 얘기가 확장이 된 거예요. 아무 무늬가 없는 가죽이었으면 좋겠대요. 뭐야? 에르메스? 이랬더니 약간 그런 느낌? 이러는 거였어요. 쌍욕을 해줬어. 장난 아니야. 그거 막 맨날 가방을 러쉬 가방 메고 다니거든요? 아니면 비오템 가방? 그 제품 시링 협찬 올때 청가방을 좀잘 줘요. 그거를 메고 다녀요. 미팅 때도 그거 메고 다니고 우리 회사 갈 때도 그거 메고 다니고.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의 구찌에도 막 그런 가방 남자 거 되게 많잖아요. 맨날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백화점 갈 때도 아니면 면세 갈 때도 그거를 보여주면은 싫대요. 그래서 아 그럼 싫어도 그냥 매 이러거든요. 아, 안 산대요. 무력이 없으시구나. 아니, 별로 없어요. 그럼 근데 그런 가방 하나 추천해 주면 안 돼요? 실버라인 같은 거 저도 잘 모르거든요. 진짜 그냥 에르메스 원픽인가? 어떻게 사 에르메스를? 3천만 원 아니에요? 그 돈이면 내가 카메라를 사겠다. 취향을 찾아주고 싶어. 혹시 이런 거 좋아하나? 여기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동물 아니야? 이게 뭐지? 그냥 우리 순종이를 들고 다녀. 이런 것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실버라인 이런 거? 지금 또 눈여겨보고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방송 끝나면 내가 봤을 때 나는 이러면서 말할 수도 있어. 완전 가죽이 대답한다. 완전 가죽이 좋습니다. 좋대요. 아 진짜 욕 나올 뻔했네. 브라운색. No. 이씨. 검정 X. 회색 X. 이씨. 이거 사. 이거. 어때? 톰 브라운 X. 대답해봐. 이거 어때? 47,000원이야. 사줄게. 가로로 길어야 아 가로로. 돼요. 가로로 길어야 된대요, 여러분. 만들어 보라고요? 아, 그럼 우리 아빠한테 만들어 달라 그럴까? 실버라인 이거 봐봐. 이거 어때, 이거?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안 좋아해요, 이런 마크. 여기에 러쉬 그려져 있잖아, 오빠 갖고 다니는 거. 아, 브라운이 브라운이 아니, 아, 아닌데요. 알았어. 아이씨. 아, 실버라인 또 무늬 있는 브라운 또 아닌데. 어? 실버라인 어때, 어때? 봐봐. 브라운이야, 브라운! 옆으로 길잖아. 아, 진짜. 개비싸네. 500을 줘야 돼? 200에 끊을 수 없을까? 어때? 이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우왕. 우왕이래. 미치. 이게 좋아? 힐버는 이리 와봐. 이거 우왕이야? 아, 이거 좋아? 근데 그것도 이쁜데 나는 통가죽이었으면 더 통가죽은 뭐야? 좋겠어. 그러니까 저거는 뭔가 통이 느낌이 아니잖아. 여기 줄 있어? 아이씨. 근데 이쁘긴 이쁘네. 이런 게 이뻐? 응. 이거 어떻게 들게? 브라운 되게 매치하기 힘들어. 가방 엄청 튀어. 나는 브라운을 매치하려고 사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면 그냥 들고 다니게? 에르메스 브리프 케이스라고 해. 잠깐만 있어봐요. 이것도 통가죽 느낌 아니라고 할것 같은데. 그냥 그, 아, 좀 이런 말 그런데 가죽 덩어리였으면 좋겠나 봐요. 실버라인 이거 어때? 맞아요, 가죽 덩어리. 이거 1,000만 원이라고요? 그거 노노. 그거 노노. 아, 다행이다. 이거 아니래요. 뭐지? 그럼 자, 그럼 우리 페라감으로 가자. 혹시 숄더백으로 축 처지는 거 좋아해? 어? 실버란 이거 이 느낌 브라운 어때? 이 느낌. 요거 요런 느낌 아니야? 통이잖아, 통. 가죽 덩어리. 세로로 길어서 안 되나? 세로로 이런 길잖아요. 느낌에. 아, 세로로 길잖아요. 근데 왜 가로로 길어야 돼? 뭐 하게? A4 용지 넣게? 벨루티가 그거 그 자체라고요? 알았어요. 찾아볼게. 뭔진 모르겠지만. 자, 통. 자, 봐봐. 어때? 덩어리네. 낙서 싫어, 혹시? 이거야? 우왕. 우와. 미치. 벨루티. 이거 무슨 되게 돌고래 이름 같다. 근데 오빠 약간 처지는 이런 느낌이 더 좋지 않아? 이거 봐봐, 이거. 이 느낌은 어때? 약간 빈티지한 걸 좋아하나? 이거 아니야? 아니요. 각진 거 좋아하네, 이거. 이 되게 약간 그 영국 신사 느낌 이미지. 이거야, 이 뭔지 알겠죠? 취향. 글씨 느낌 글씨 느낌 싫어요. 싫어요? 깨끗한 거 없어요, 여러분? 요거 레터 없다. 실버란 이거 어때, 이거? 왕진 가방 이래잖아. 중간 지퍼가 중간에 없으면 지퍼가 없었어. 좋겠어요. 아저씨. 원로 목사님, 아, 목사님 가방 좋아하네. 아, 목사님 가방 스타일 좋아하네. 퍼스펙티브를 뭐야? 이거 아, 이게 이런 스타일 좋아요? 이게 뭐지?
400만원? 되게 좋아? 여기서 성경책 나오면 되겠어. 근데 이거 얇아가지고 성경책 들어가겠어? 성경책 두꺼운데?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느낌표다, 느낌표. 벨루티에 꽂히겠네. 이거 뭔가 얼굴에 오빠 갖다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실버라인, 실버라인. 이거 봐봐. 얘 어때, 얘? 벨루티 너무 예쁜데 캐주얼에는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실버라인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뭐라고 할까? 우한. 얘가 아까 줄이 타고 싫다 그랬거든요? 이제 라인을 뭔가 찾아가고 있어. 그 이름 뭐였지? 아까 아르망? 어, 있네, 있네. 아, 627만원. 와우. 아니, 무슨 가죽 덩어리가 이렇게 비싸요? 근데 이거 예쁘다. 실버라인 이리 와봐. 엄청 웃는다, 엄청 좋아한다. 지금 이 찢었어요, 지금 여기까지. 이거 이뻐? 이쁘네. 벨루티가 이뻐, 이게 이뻐? 나는 벨루티가 더 이뻐. 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왜? 이거 봐봐. 이게 이 루이비통이 627만 원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이거의 단점은 기스가 많이 날 것 같아. 어? 손톱 자국이 확 날 것 같아. 통가죽 좋다며. 아, 좋은데. 통가죽은 다 그래. 아니, 그건 아는데. 아, 그 아까 뭐지, 우리 본 거? 우리 봤어? 혼자 본 거 아니고? 요거는 기스가 덜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좀 저기 선교사님 좀 어떻게 설득 좀 해봐요. 이게 기스가 덜 난대요. 이 질감을 봐봐. 통가죽은 다 그래, 오빠. 몰랐어요. 아니, 한 번도 이런 가방을 안 가져봐가지고. 통가죽은 다 그래, 오빠. 미쳤어. 너무 조심해, 조심해. 난 너무 조심해. 아, 근데 역시 그 여러분들이 봐주시니까 금방 나오네. 목사님 오빠 딱 합성하면 오빠야. 머리 좀 넣어봐. 근데 이쁘지 않아? 이쁜데.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지금 막 루이비통 매장이나 뭐 이런 데 가봐. 아, 없어. 이런 이렇게 거. 딱 앉아봐. 오빠네. 근데 진짜 비싸 이게 통가지고. 근데 그 기스 괜찮겠어? 이제 기스는 다 그 세월의 흔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아까 기스 싫다며. 아니 근데 아까 그 뭐지, 루이비통인가? 루이비통 보여줄게. 아, 요거는 이제 너무 비싸니까. 통가죽은 다 비싸, 오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기억나? 우리 이태리 공방에서 이런 가방이 있었어. 어, 맞아. 그래서 물어보니까 거기에서도 300만 원이라 그랬거든. 맞아. 거기는 그 그냥 개인 공방이었는데. 어, 그래서 나도 그때 조금 싸면은 살까 했는데. 오빠, 그냥 언니 말 들어. 예쁘다. 오빠 스타일이다. 그치? 딱 나는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 이 정도 그거는 이제 괜찮지. 벨루티 보여줘. 어, 없어도 상관없어. 없어도 상관없어. 어. 그럼 명품 아니어도 돼? 어,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내가 이태리 공방에서 살라고 했다니까. 근데 사실 명품이 아니면은 100만 원까지는 허용이 나름 되지, 가죽의 퀄을 생각해서. 근데 브랜드가 없는데 300이면 사실 조금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 아저씨가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 300만 원이? 어, 그 사람 가방은 약간 100년 동안 들어도 세월에 이렇게 새겨질 것 같은 거야. 아니 요거는 이제 얼마 안 들면 찢어져서 그냥 없어질 것 같아. 얘는. 그 장인 그분 것도 찢어져서 없어질 수도 있어. 아니야, 안 찢어져. 그 사람 건 진짜. 내가 그 지금 그 카드 지갑을 써보니까 알겠어. 못 가, 오빠. 그분한테 꽂혔어. 누구? 그 장인 선생님한테. 참 본인이 이런... 직접 클릭했어 지금. 이 스타일이 참 내 스타일이야.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이게 가죽이 되게 빈티지 하잖아요. 빈티지를 좋아해. 맞아, 맞아. 천연소 가죽 브리프 케이스. 별로야? 이런 느낌도 좋아. 이런 느낌 좋아? 이렇게 작은 거? 어, 근데 약간 근데? 요거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마음에 안 드네? 그럼 그 이거는 마음에 안 드는 부서는 없어, 없어. 아니 근데 뭐 그 마음에 들어도 뭐 안 사면 되잖아. 그냥 오빠 마음에 드는 걸 한번 찾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응. 그냥 요거라니까? 마음에 드는 거. 이거야? 응.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산다면? 뭘 사? 그냥 막 살 수 있잖아. 그 대체품을 살 수 있잖아. 이거 아니면 안 사? 살 마음이 없어. 러쉬 그냥 메고 다녀? 비오템 메고 다녀? 어, 왜 그게 왜?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그냥 난 러쉬를 메겠다? 미팅 때도 러쉬. 아니 미팅 때 나 백팩 메고 가잖아. 이게 없어서 백팩 메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거 있으면은 요거 들고 가지. 퇴장하세요. 잘 가. 와우. 이 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거기 가방 이쁘다. 여러분 실버라인이 카메라 뒤에서 말하는 사람 아니죠? 언니 사줄 의향 있어요? 아니 저렇게 좋아하면 사주죠. 왜냐면은 실버라인 스타일이 뭐냐면 진짜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면은 사주고 싶어져요. 여러분들 친구거나 남편이어도 저 정도면은 어떻게든 사주고 싶어지지 않아요? 다른 거 다 싫대. 저거 아니면은 그냥 청가방도 상관없대. 근데 저건 너무 좋대. 그러면은 사주고 싶지 않아요?